오늘은 사순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40이란 숫자 여러분들 아주 낯이 익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40년 동안의 광야 시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죠. 40년씩 걸릴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사막을, 광야를 방황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분명히 40이란 그 숫자는 우리에게 또 신앙인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1독서와 2독서에 나오는 내용도 그러하죠. 1독서 바로 노아의 홍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렇게 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시겠다, 그 약조로서 희망의 표지로서 그런 복음이 나오는데, 2독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증표다, 세례의 전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오냐면 40일 동안 내립니다. 40일. 물론 40일 동안 내려서 그것이 거치기까지는 그 뒤에 더 많은 시일이 걸렸지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것, 즉 40일 동안 내린 비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 받는 그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물의 세례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바로 물의 세례의 전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세례를 받으면서 물론 침례를 해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지는 않지만 물을 머리에 이마에 부으면서 그 물로 우리 몸이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서약 때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허례 허식을 끊는 다짐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원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끄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로 새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성령의 뜻에 따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늘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고 유혹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더 유혹이, 시련이, 또 시험이 더 많아 보이는 듯 합니다. 여기에는 행운도 요행도 없고 컨닝 같은 술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고 평소에 준비한 그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처럼, 또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말이죠. 그러한 목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죠. 그때 그 목표를 이루기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포기하고 적당히 하라는 유혹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혹들을 이기게 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훨씬 더 나은 삶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유혹은 우리에게 더욱더 자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순 시기에 펼쳐지는 모든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기회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순 시기란 소극적인 의미로 내가 악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하느님의 시험을 받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란 어떻게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래도 나 혼자는 평화로운, 그래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얘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태도가 되고 자세를 만드는 그런 시기였으면 합니다. 지난 제 수요일에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아,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유한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욕심부리지 말며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머리에 재를 바를 때마다 항상 그 흙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 라틴어의 후무스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후밀리타스라는 그런 말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머리에 재를 바르면서 항상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흙이라는 데서 파생된 거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땅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늘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리 일어서서 하늘을 보려고 해도 하늘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자로 한번 땅바닥에 누워보세요. 땅바닥에 누워서 대자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온 하늘이 다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땅과 밀착됐을 때, 바로 땅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늘을, 또 하느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온갖 욕망을 땅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미움이나 질투, 분열, 이기심이나 오만 등의 유혹들과 시련을 단호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일치와 나눔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여러분들께 상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봄이 되면, 물론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봄이 되면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호, 뭐 상점마다 뭐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주러 다니죠. 무슨 쪽지를 주러 다닙니까?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요즘 카톡으로도 보내시더라고요, 이 쪽지를. 이춘대길. 누구는 그걸 받으면 부적받았다고 생각해서 막 뭐 싫어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부적이죠. 어떻게 보면 부적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캐톨릭의 부적, 상본. 저는 입춘대길이라고 쓴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성서 구절이 담긴,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나눠드렸지만 항상 흙으로 돌아갈 우리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욕심과 유혹들을 물리치라고, 여러분들 물론
머리에 재를 바르셨겠지만 제수일 때, 그러나 그날 닦아버리고 날라가버리고 없죠. 잊어먹었습니다. 그 재를 그 상본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놓았습니다. 그 상본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혹은 자주 보는 곳에다가 뭐 책에 꽂아놓든지 성서에 꽂아놓든지 놓아두시면서 이번 사순 시기에 그걸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본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물리쳤던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 안에 되살려서 늘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순 시기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또 교회 생활 안에서 광야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시험을 받는 또 단련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삶 안에는 분명히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옛날에 구교우분들은 이 시기에 돌아가시면, 사순 시기에 돌아가시면 직천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 말 듣고 사순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돌아가실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사순 시기에 신자분들은 열심히 한 분들은 돌아가시려고 막 노력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순 시기에 돌아가시면 직천당이다. 왜냐하면 사순 시기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시련이 다가오는 무작정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아니라, 물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련이 있어서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구교우분들, 옛날 분들은, 믿음이 강했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천당을 죽어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런 말씀하기 힘들 겁니다. 천당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그건 빨리 죽어,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천국이 하느님을 만나 뵙는 곳,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지상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교우분들, 그걸 실천하고 사셨던 그분들은 아, 이 시기 때 돌아가면 직천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분들, 우리 모두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뵙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우 여러분들 모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행복한 사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